이벤트에서 엘리베이터를 누르시면 네. 자, 이 책들 푸시고 네. 그러면 모든 리스트들이 이렇게 올라오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뭐 몇 호기만 검색을 하겠다. 2호기만 찾아라. 그럼 2호기만 떠요. 예를 들어 뭐 지하 2층에 뭐 어떤 행위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뭐 아, 지하는 없죠, 여기는. 네네. 7층만 내가 찾아라. 여기 1만 누르면 되고요. 그렇게 하면 1층 거만 1층에 행위가 있었던 거. 아. 제가 뭐 하나만 뭐 클릭을 해놓고 1층에 행위가 있었던 걸 자동 재생을 하면 얘를 클릭하고 그 밑으로 넘어가요. 10초 동안, 뭐 내가 10초 너무 길죠? 5초 주고, 5초부터 뭐 자동 재생하게 되면, 이때부터 5초 읽히고 그 다음 거. 몇 초 읽히고 그 다음 거. 그러면은 내가 문 열림만 찾아라고 했을 때, 네. 이 사람이 2층에서 타고 내린 사람만 찾게끔 할 수 있겠죠?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고. 유도를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동 체크 풀면은 그냥 그것들만 그냥 바로 이렇게 아, 열린 장면만 이렇게 나오게끔 네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초 정도 재생하고요. 네. 네.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